오늘 여기 미팅이 있어서 왔는데 지금 제가 묵고 있는 곳이랑 되게 가까워서 걸어 왔어요. 긍정적으로 이야기했으면 좋겠네요. 안녕하세요. 저 방금 속초 청소년 문화의 집 방문하고 왔습니다. 네, 미팅하고 왔어요. 신속하게 약속 잡아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한 시간가량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팀장님과 그다음에 두분 여자 선생님이신 것 같은데, 제가 직함과 성함을 잘 몰라서, 다들 너무 인상이 좋으세요. 제가 느낀 게,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인상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약간 연배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책에도 막 나오잖아요. 40세 이후부터는 얼굴에 책임을 져라. 그러니까 얼굴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거 굉장히 공감합니다. 저도 그래서 좋은 생각, 아름다운 생각, 긍정적인 생각 최대한 하려고 해요. 못생겨지기 싫거든요. 근데 아까 만났던 분들 너무 인상도 좋으시고 이야기도 되게 재밌게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공감도 서로 많이 했고, 그래서 결국은 최대한으로 막 홍보를 해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그렇게 하면은 좀 법에 위촉될 수가 있다. 왜냐면 실업급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료 재능기부 강연 이런 식으로 이제 포스터도 만드신다고 하더라고요. 최대한으로 굉장히 열정적으로 좋아하시고 또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7월 초에 할것 같고요. 뭐몇 명이 모일지는 모르겠지만 한 명이라도. 저 예전에 특강을 전국적으로 많이 다닌 적이 있었거든요. 학교 일 하기 전에. 그때 기억에서 정말 좋았던 곳이 양양중학교였어요. 그래서 5명인가 두고 특강을 했었었는데, 바닷가 바로 옆에 있어서, 와, 너희들 정말 좋겠다. 바다 조깅하고 학교 가서 수업 듣고, 그러니까 아이들은 별로라고 싫다고. 양양이 서핑으로 유명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친구가 아빠가 게스트하우스를 하시는데 손님들이 자꾸 술을 줘서 싫대요. 그래서 되게 귀여웠어요. 그때 그 친구들 기억에 남고. 어찌되었든 제가 미약하나마 제가 겪었던 것들, 그 다음에 제가 느꼈던 것들, 그리고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수 있는 것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네, 여기에서 한달 동안 노는 것도 좋고 쉬는 것도 좋은데, 기회가 되면은 하면 좋은데 이렇게 또 잡아주시네요. 날짜를. 이게 인생을 사는데 정말 행복인 것 같습니다. 보람되잖아요. 제가 갖고 있는 거를, 아직도 제가 갖고 있는 게 뭔지 모르겠고, 또 제가 가장 정말 잘하는 거? 물론, 음악이라고 생각해서 한 길만 걸어왔는데, 요즘은 또 지금 우리 아이들은 100살 이상도 살 거기 때문에 다양하게 좀 경험을 했으면 좋겠고 해서 좀 현실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또 아이들이 궁금해하는 것들 좀 Q&A 형식으로 많이 할 생각이에요. 재밌을 것 같아요. 대화를 하다 보면 저도 얻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도 좋은 경험이 될 것이고 기회가 될 것이고 아무튼 굉장히 기분 좋은 대화를 하고 왔습니다. 진짜 너무 기뻐요. 지금 날씨가 좀안 좋긴 한데,
원래 오늘 속초 시립도서관 가보고 거기에 또그 시립 수영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또 맛있는 것도 먹고 싶어요. 네, 우선은 나가보겠습니다. 여기 속초 시립 건강센터? 뭐지?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이 길로 끊어서 헬스랑 수영할 수 있다고. 제가 아직은 판 잡고 발차기밖에 못해서, 근데 조금 된다 싶으면은 이제 여기 와서도 연습하려고요. 아, 여기서구나. 속초시 도서체육센터. 너무 좋아. 제가 사는 곳은 정말 티오도 안 나고 너무 힘들어요. 뭘 배우기도 몇 번을 떨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속초공민 체육센터. 이 옆엔 도서관이 있습니다. 도서관도 가봐야지. 근데 배가 고파서 좀 먹어야 될것 같아요. 지금 어멍 김밥에서 김밥 한줄 먹고 속초 해수욕장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제가 이 동네를 사랑하는 이유 7번입니다. 7번 국도. 왠지 저랑 인연이 있는 것 같아요. 정원뷰 고깃집 궁금하네요. 근데 또 웃다가 여기 아락방 사는 재미 그런 거 붙이는 게 정말 본인의 삶의 목표일 거예요. 대단한 거지. 너는 귀하다. 감사합니다.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서 한달 쉬려고 온 것도 있습니다. 계속 듣진 않으면 속초 해수욕장 나와요. 거기에서 전에 여행 왔을 때 진짜 맛있게 먹었던 새우튀김 있거든요. 작은 새우. 그거 좀 사가려고. 원래 중앙시장이나 대포항 갈까 했는데, 대포항은 가격대가 좀 있어서 다른 분들하고 같이 가던가 해야 될것 같아요. 혹시 모르죠. 나중에 혼자 가서 바다 앞에서 해봐야겠지. 아무튼 오늘은 아닌 걸로. 오늘은 이렇게 약간 흐린 바닷가를 걸으면서 튀김을 사가지고 가려고요. 속초가 걸으면 계속 이렇게 세워지는 건물들이 많아요. 그러면 숙박시설을 계속 늘린다는 건 외홍치향도 봐야 되는데 아직 안 갔어요. 이거를 어제 갯배에서도 봤는데 종이가 없어가지고 알고 보니 받아야 돼요. 속초시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사무국가가 패스포드를 받아야 되나. 속초시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사무국 내가 찾아가서 받는다. 도장 찍고 다녀야지. 오뎅당. 저기 보면 태국 날치술집이 있어요. 태국이 인기가 있긴 있나 봐. 속초에서도 보면 리사에서 좋아하는 선생님하고 태국 음식 먹었었거든요. 여긴 뭐 하는 거지? 뭔가 맛집의 스멜인데? 금이야옥이야. 칼국수. 나중에 먹어봐야겠다. 흰속초 삼겹? 비치버거. 속초버거. 바로 저기 해수욕장입니다. 저 여기 수영하러 뚫고 가던 길이었어요. 저 앞에 해수욕장, 속초변에서 멍때리다가 들어갔던 곳이구나. 나중에 저기서 뭐 먹을까? 속초 해변. 그리고 속초 아이. 미디어 있고, 안 걷는 거 있고.
컴퓨터 때는 장난 아닐 거예요. 캠핑 카드도 있고 사람도 많다. 바다다. 기후부 난후 흐린 속초의 속장. 사진은 찍었었는데 사진 찍힌 사진. 수영을 여기는 못하나 봐. 지정되어 있는 곳에서만 해야 되나 봐. 근데 사람들이 아 여기 상어 있나 봐요. 그래서 수영 금지인가 본데? 그럼 상어들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늦은 저녁부터 새벽까지는 업 활동이나 물놀이 금지. 피냄새는 상어 유인. 실제로 보고 싶다 상어. 영화 음악의 최고봉 중에 하나는 조스죠. 음악으로만 공포심을 일으키고. 비가 그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저는 속초해수욕장으로 쭉 걸어서 갑니다. 제가 여행 왔을 때 날씨 진짜 좋았었는데 원래 물 되게 맑아요 여기. 지금 흐려서 이런 거지. 조금만 수영 되신 거예요? 그래야지 수영 안 하면 안 되잖아. 여기 진짜 좋은 게 소나무 숲길이 있어. 저 운동기구 있네. 운동기구 좋았어. 근력 없는데 근력을 키워야겠다. 돌고래. 이건 인어공주야? 호주가 참 위험하네. 2024년도 올해 1월 1일에 제가 제주도에서 돌고래 가족들을 만났었어요. 진짜 많이 돌고래를 봐서 와, 올해는 정말 행복한 좋은 한 해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6월 중순인데 여러가지 사건 사고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당할 수가 없어서 쉬러 왔어요. 계속 폭죽 사육 금지 써있는데도 사람들이 폭죽을 터뜨리는구나. 저는 바다에 사람 많고 소나무 숲길을 통해서 두 달 전에 여행했을 때 맛있게 먹었던 튀김을 사러 갑니다. 보사노바 카페가 저기 있구나. 가면 보사노바 음악 틀어주는 건가? 내 여름밤 노래도 보사노바인데. 유산도 깜깜깜깜. 소나무 숲길을 가려서 바다는 안 보이겠네요. 진짜 맛으로 승부해야겠다. 역시 바다에서만 사람이 많고 여긴 없어. 지금 비 냄새랑 흙냄새랑 비에 젖은 흙냄새. 여기 간간이 떨어지는 물방울. 속초에서 비치겠죠. 얘네 이름 다 써있어. 어차피 똑같은데. 소나무 해송. 번호들이 있어서 그렇구나. 와, 관리 잘하니까 이렇게 나무가 멋있죠. 내 인생 가장 빛나는 오늘. 좋다. 까르페디엠 정신. 절로 나가도 나가지나? 저쪽에 튀김집이 있어서. 속초해수욕장 바로 옆에 소나무 숲길이 있는 거 진짜 너무 좋아요.
저기 있다. 유정이네 튀김. 대포왕 튀김도 맛있는데 이 근처에서 저번에 저기 먹었을 때 맛있었어. 속초 밤바다 감성포차. 여수. 여수에 되게 많은데. 짠! 슬기로운 속초생활 하러 왔습니다. 여행한 두 달 후에 약속 지켰어. 여기 바로 옆에 족구장도 있어요. 그리고 저 옆에 농구장 있고. 저기 어느 시간대, 아 해지면 그렇게 지나 보는구나. 지금 돌아오는 곳에 보니까 사람 탔나 봐요. 원래는 이 바로 앞에 여기서 묵을까 했었었는데 한 달 살기 해야지 해서 취소했었습니다. 자, 다시 예정이. 안녕하세요. 저 두 달 전에 여행 왔을 때 먹고 맛있었어. 지금은 한 달 여행 왔어요. 아, 한 달 여행 왔어요? 네, 한 달 살아보려고. 갔을 때 잘 나오셨네. 기다리는 감기. 여기 좀 버릴까요? 감사합니다. 네. 이거 묶으면 안 돼요.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또 올게요. 감사합니다. 싫어하실까봐 카메라 안 찍었는데 되게 반가워 하시면서 새우 더 넣고 저렴하게 잘 방 구했다고 막 칭찬해 주시고 그랬어요. 제가 한 달 살다 왔다고 그때 여행 왔을 때 너무 좋았다고 막 얘기했거든요. 신나서. 맨발로 강원 걷자. 속초 영남의 잔디광장. 7월 6일. 어, 내 생일 좋네요. 근데 어쩌면 이날 강의를 할 것 같아서 강연 날짜랑 겹친다. 나도 걷는 거 같이 해보고 싶은데 아직 해가 안 지니까. 주말이니까 확실히 건강하게 많네요. 이런 풍선도 봤었는데. 안녕. 평창올림픽 마스코트. 쟤네 귀여웠는데. 제가 그 인상 깊었던 공연 중에 하나가 평창올림픽 선수촌에 가서 그 공연을 짧게 했었었는데 그때 아, 걱정 말아요 그대를 선수분들하고 같이 불렀었어요. 되게 뭐 힘내라고 결과에 상관없이 그렇게 멘트를 하니까 다들 좋아하시면서 함께 막 부르고 그랬던 감동적인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이제 들어가고. 진짜 미용소다. 저는 이제 유정이네 튀김 그때 저는 모든 먹었었는데 작은 새우로만 샀어요. 그때 이게 너무 맛있었거든요. 머리까지 다 먹는 건데 진짜 맛있었어. 사장님이 두 개 더 주셨다고 해서 내가 많이 안 줘도 된다고 했는데 많이 안 준다고 안 남는다고 센스 있게 답변을 주시더라고요. 바로 이거 먹고 저는 오늘은 조금 연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얘네 장식품이었어요 지금까지. 그러면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안녕.